Hello, Aaron. 老外，给你麻痹叫。怎么了？卖光了，卖光了，10块钱一天，10块钱一天。一场卖光。卖光了，卖光了，多点。马 K。傻逼吧，你那一帮。逼逼。卖光了，卖光了，10块钱一天。卖你妈逼！我把你妈逼都卖了。네뭐하고계셨어요혼자서어떻게됐어요인증됐어요아역시그디바이스밀어서그런거죠아역시자주있겠죠그라이젠때한번이번에또 CPU 바꾼사람많더라고요보니까지금막리뷰보니까난리났던데내가 CPU 를사지붕어빵기계를샀냐고 내가 CPU 를이거가지고팬케이크도굽겠다고외국리뷰가그거더라고요이거가지고팬케이크도굽겠다고이자식들 CPU 만들었더니네그러니까자기네들이점유율을많이먹고있으니까배짱부리는거예요똥썸을똥썸을한번봐도그래서라이젠에희망을걸었는데라이젠은뭐나쁘지않은데좋지도않아서되게애매해요라이젠이새로나온게네아그래요아전혀안써봤으니까모르죠 안녕하세요아여기서가능해요 PC 방안가도친구네는사양이좋아서네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아왜끝나면 네, 네끝나면얘기해그금방끝나시면그냥기다리는게오히려낫지않겠어요아전엇갈릴까봐그냥기다릴게요 그게나을것같아요저도네만화만화한편보면서기다릴게요끝나면말씀해주세요사운드만켜놓고있을게요네네네아씨똥써머리파워다 진짜똥써머리파워다네
아, 인텔 점유율 잡을 뭐 외계인 기술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하나 탄생해야 되는데, 아. 암드 라이젠으로 한 점유율 한 50%만 먹어도 인텔이 똥줄 타가지고 똥썸을 같은 거를 절대 안 할 텐데. 인텔이 결국엔 뭐 그래서 너희들 안살 거야? 그래서 라이젠 살 거야? 라고 물어보는 듯한 느낌이라 약 올리면서 퍼포먼스는 너무 좋으니까 인텔 거 봐. 네, 게임에는 결국 인텔이라. 아, 디램. 아, 램 카드 진짜. 32기가 램 두 개 사려고 했는데 와, 가격이 지금 16기가도 비싸요. 엄청 비싸요, 지금. 16기가 얼마였지? 보다가 아, 가장 싼게 타무즈 건가? 가장 싼게 타무즈 아니구나. 이거 8기가, 8기가 12만원이었네. 네, 싼 거예요, 이거. 삼성 거 12만원. 환불을 받았겠죠. 아, 라이젠은 삼성 거가 안 돼요? 아. 아, 그러면 나중에 부품 갈아 끼울 때 귀찮은데. 라이젠 보급률이 생각보다 낮아서 찾는 사람이 어 그래요? 아 23만 원. 제가 8기가 삼성 거 8기가 샀을 때가 8만 얼마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한 1기가당 10,000원씩이라고 쳤을 때 그때 산 거요. 와 진짜 많이 올랐네. 16기가는 거의 23만원을. 네. 네. 그렇게 비싸요? 어, 맞아요. 32기가 램 이거 아 거의 60만원 정도 돼가지고 지금 살 연비. 네. 그니까 60몇만원이어가지고 두 개 살려고 했다가 이럴 바엔 딴 거 해야지. 이럴 바엔 그냥 그래픽카드를 바꾸고 말. 980 이제 슬슬 불안불안한데.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
하이닉스 그 시점 목표를 뛰었던 것 같아요. 막 축하 파티 하고 있어요. 하긴 삼성이 램에 꽂는 반도체를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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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번 크게 주식 사기 쳐가지고 깜빵에 들어간 애 있죠. 그 이름이 뭐더라? 아, 그 되게 유명한 애 있는데 아 기억 안 네. 나네. 예, 알아요, 누구. 사기 쳐가지고. 예. 그. 그런 거 같아요. 그 주식 사기 쳐가지고, 막, SNS에 자기 외제차 인정하면서. 이준사? 이준사? 아, 이진. 네, 이진. 네. 이진 얘기 듣고, 블루홀에 투자하다가, 에이씨, 하고 똥발밤네 하고, 그냥 묵혀뒀던 애가 대박 났어요, 지금. 장외주. 네, 장외주로. 이희진이 막 사기쳐가지고 이거 사라 이거 무조건 2년 안에 뜬다 근데 2년 안에 진짜 뜬거야 그니까 언젠가는 맞게 돼요 고장난 시기도 근데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서 문제지 지금 뭐 게임 방송 보니까 비트코인 종보 방송도 있던데 근데 제 생각에는 분쇄탕 하고 있는 것 같아 비트코인 가지고 약간 나라에서 개입하면 계란 올려 넣으면 계란 프라이 될 것 같아요. 한 시간 동안 넣었거든요. CPU 계란 프라이. 아, 제 친구가 포병 나왔거든요. 자기가 해보겠대요. 포에다가 그거 계란 프라이 해 먹으려고. 근데 자기가 포 닦으니까 그 생각이 확 들어갔어요. 포 닦을 때 그 무슨 이상한 거 바르던데? 바른다고 그거 같이 먹으면 죽는다고 네 막 정비한다고 포를 맨날 닦으면서 포 닦는데 3시간 걸린대요 자주포라 그거 30분 걸리잖아 30분? 빠르면 30분 걸릴텐데 그.. 아.. 근데 총기 점검은 저는 재밌게 했어요 생각보다 군대 있을 때 뭐 썼어요? 그래도 미제 썼네. 케이먼 그래도 가벼웠을 텐데. 16 근데 역사로 따지면 거의 할아버지 수준.
그치. M16 저는 잡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명품이잖아요, 사실. 총기, 소총 역사상의 명품인데, 그게. AK-47이랑. 진짜 역대급 총기였죠, M16. 하지만 배그에서는 안 쓰지. 가장 의외로 무난한 게 벡터라는 총인데, 사실 시가 지전에서 현실에서 우지가 가장 숨기도 좋고 화력도 세고. 네, 우지가 너무 사기였어요, 솔직히. 일단 휴대성 구하기도 쉽고 고장 잘안 나고 단가 싸고 총알 싸고 다 싸요. 근데 아마 탄이 비쌀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샀냐에 따라 다르겠죠. 불법 루트로 사면 쌀 수도 있겠죠. 근데 네, 그 근데 이게 자동, 그러니까 연사 모드를 꺼놔요. 자동 소총인데 자동 모드를 잠가놔요. 근데 그뭐 트리거 같은 거 끼면 그냥 자동으로 된대요. 그 난사하는 애도 트리거를 그걸 껴가지고 쏜 거거든요. 네, 잠가놔요, 그걸. 못 풀게. 근데 그 트리거가, 그니까, 단발을 연사처럼 쏠수 있게 만든, 그 트리거 자동으로 누르니까, 그거. 그래서 그더 웃긴 게, 그러고 사고가 났으면 총기를 규제해야 되는데, 그 커스텀 파츠를 규제하겠대요. 미국도 다르지 않아요. 먹고 살긴 살아야 되는데요. 아, 너무 끔찍하니까 이게. 자동 소총이 연사로 그냥 난사해버리면 얼마나 살상력이 있는지. 그리고 생각보다 볼트 액션식 저그 소총을 잘안 써요. 저그스들이 그냥 소총에다가 스코프 달아가지고 그냥 쏘던데. 막 사람들이 막 AWM 같은 대물 저격총의 뭐 로망을 가지고. 사실 뭐 그냥 M4에다가 한 8배율 달고 쏘기도 하고. 파마스 생겼으면 좋겠네. 파마스랑 3.4 파마스. 네. 슈타이어도 사실 AUG 슈타이어 그거. 이것도 미래적인 총이라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총기인데. 카스 할때 맨날 썼는데, 슈타이어. 4번이 있었을 거예요. B44 누르면 바로 쓸수 있는 줄.
방금 내려간 거예요? 방금 내려간 거예요? 네. 아. 에이탑도 비슷할 거예요. 에이탑도 7발일 거예요. 이 배그 때문에 실탄 사격장 가는 사람 많아졌다고 들었는데 실제 한번 쏘아보고 싶어가지고. 뭐 예비군 가서 카빈 속총만 쏠 수밖에 없잖아요. 가끔씩 카빈 줘요. 무섭죠. 그리고 카빈은 구조적으로 손가락 끼기 시작 손가락 잘 껴요. 장전할 때 그 되게 아파요 그거. 부러져요 손가락. 부스스는 4배율만 고정 아니면 될 것 같아. 4배율 고정 아니고. 네, 4배율이요. 기본 배율이. 네. 어떻게 보면 좋은 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어요. 네, 탄이 워낙 휘니까, 8배율 끼도 아무런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누가 못생겼다는데. 김해로 이사 갔는데 1번 전국시대 간첩 체험했대요. 1번 전국시대 그 주변에 다 논밭 지었잖아요. 성 옆에. 사진 되게 웃기네.
병장인데 이름이 지휘관이야, 씨. 성이 오고 이름이 택이야, 어택. 뭐야 이거 군인이 군대 이름이 뭐야? 네, 박격포 중사, 실제 포병.